지리산 둘레길은 제주 올레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보 여행의 명소인데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56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최근엔 국가 숲길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토길을 걷다 보면 우거진 숲이 나타나고 역사의 현장을 지나고 나면 옛 정취를 간직한 마을을 만납니다. 성찰과 순례의 길로 불리는 지리산 둘레길. 지난 2008년 시범 개통한 뒤 조금씩 구간을 늘려 지난 2012년 20개 읍면 100여 개 마을을 지나는 295km의 둘레길이 완성됐습니다. 첫해 4만 명이던 탐방객은 2010년 46만 명으로 3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고 2015년은 70만 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도 34만 명이 찾았습니다. 무리를 짓기보다는 좀 조용한 그런 걷기 문화 같은 것들이 정착되는 것 같아.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지난 5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 숲길로 지정됐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레길 주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데 이제 좀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산림청은 앞으로 5년마다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표준적인 관리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입니다. 걷기 문화의 시작을 알린 지리산 둘레길은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달래는 치유의 공간으로 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